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와우! 자, 오늘의 영상은 전 영상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제가 과거에 복수 전공으로 음악 뮤지컬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이야기랑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본 것들도 있어요. 뮤지컬과 수업은 어떻게 하냐 뭐 등등등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뭐 관련된 수업도 있고요, 뭐 등등등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뮤지컬과 수업은 먼저 뮤지컬이니까 안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무 또는 춤, 뭐 댄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탭, 재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근데 뮤지컬과에서는 한국무용에 관련된 수업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드물 거예요. 뭐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써먹어요. 왜냐하면 탭과 재즈와 현대무용과 발레의 호흡의 그 뭐라 그럴까, 호흡이 틀리거든요. 한국무용은 뭔가 누르는 느낌이 있다면, 호흡이 누르는 느낌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한 탭과 재즈, 현대무용, 발레는 호흡이 이렇게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틀려요. 그래가지고 한국무용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호흡, 발성, 발음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여기서 발음이 뭐냐면 노래를 할 때 하는 발음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수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창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뮤지컬 넘버의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간혹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간혹이 어디냐면 외국은 기본적으로 클래식을 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에 관련된 가곡, 아리아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배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뮤지컬에 관련된 넘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도 배워요. 가장 중요한 노래, 연기, 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이니까. 오케이? 뮤지컬과에서도 전공 수업이 있고 교양 수업이 있고 전공 기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극과에서도 똑같이 뮤지컬에서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 관련된 역사 수업도 배우고요.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장면 연습 뭐 등등등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창 청음이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없다기보다는 시창 청음이 중요하긴 하는데 이걸 중요시하는 학교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학교의 시스템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서는 시창 청음이 관련된 수업을 없었어요. 시창 청음에 관련된 수업이 없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는 음악 뮤지컬 할 거니까 시창 청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것도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타고나지 않아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과에서도 워크숍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받았던 거 그리고 들었던 거 봤을 때는 지킬 앤 하이드도 많이 했고요. 렌트, 올슈겁, 올슈겁,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고 뭐 등등등을 많이 했어요. 저 때.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뮤지컬과라서 그런지 음악이 있잖아요.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창 처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악과 실용음악학과에서는 이런 수업을 되게 중요시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 이론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박자, 멜로디, 그리고 뭐 피아노 뭐 등등등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뮤지컬 모든 노래에서 다 가장 중요한 화성 이것도 엄청 공부를 하고요. 근데 제가 다녔던 뭐 대학원은 이런 게좀 없었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치만 뭐 이거는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꼭 들어가셔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뭐 등등등을 직접 알아보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게 아니면은 따로 레슨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과에서도 가장 연극과에서도 뭐 전공이 나눠지긴 하는데 뮤지컬과에서도 전공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고요. 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각 학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기 잘하는 학생, 노래 잘하는 학생, 그리고 안무, 춤 이런 쪽으로 관련된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뮤지컬에 관련된 수업은 대략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뮤지컬과를 들어가고 싶으면은 많은 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연기를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로 그외 거들을 밸런스 맞게 맞춰주면은 입시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오디션 볼 때도 편하고 그리고 뮤지컬 길로 가셨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 영상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벽한 답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 때의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와 그 앞으로의 시대가 다 틀리거든요. 쉽게 말해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뮤지컬에 관련된 정보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아자! 아자! 아자!